이거 느자국 먹방이네요. 예. 이걸 끼고 그걸 끼실래요? 이 맨손이 낫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 차라리 맨손으로 샤브샤브 먹기가 아니라, 오, 괜찮다. 방금 고라인 대기야 시작하기 전에 한 입 더 먹어. 잠깐만요. 채팅창에 부적절한 채팅이 많이 올라온다는데? 여지껏 이런 거 없었는데? 누가 부적절한 채팅했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아프리카 측에서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예. 부적절한 채팅하지 말래요. 누가 패드립 했어? 걔네 쫓아야지 뭐. 그 전이랑 똑같은 그 옵션으로 해서 할 거면 네.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띄워주는 거예요? 어. 그냥 간식으로 드시라고 먹는 거예요. 아, 간식으로 먹으라고? 잠깐요 그러면? 그냥 그거 100개 그냥 여기다가 100개 해놓고 그거 좀 해줘. 내가 자막 해줄게. 응. 100개는 당근, 양파. 뭐 양배추는 없잖아. 어. 오케이. 끓으려면 꽤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끓으려면 꽤 걸릴 것 같고 약간 위에서 비춰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치도 김치는 저거 먹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게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은데. 100개? 안 합니다. 안 해요. 맞아요? 좀 적게 할까요? 그러면 30개? 30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냥 골라서 하세요. 골라서. 불도장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철사장? 예. 고기는 제가 맨손으로 먹을게요 여러분들. 고기는 내가 아예 맨손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면은요? 면도 맨손으로 먹어야지. 이거 조금 아 아니다 어쩔 수 없어 화면이 저기 한 거를 누가 합방을 하자고요? 자, 갑시다. 당근 50개, 양파 100개. 다른 거 뭐 있나? 계속 추가해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잖아. 다 버렸잖아. 마늘 있습니다. 아, 마늘은 싫어. 마늘은 생 거 못 먹어. 마늘 생 거 먹으면 죽어. 뭐 생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야. 생버섯을 쳐먹으래, 미친놈아. 이거 하나 있긴 해요. 아, 미리 좀 끓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오이? 네. 오이는 솔직히 벌칙이 아니잖아. 아 됐어. 안 할래 그건. 아껴 놓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 이거 하고 있다가 미스테리도 할게요 여러분들.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야 이거 육수가 왜 이렇게 안 끓냐. 이제 좀 뜨끈해질라 그러네. 지금 여기에 육수랑 뭐 이렇게 야채들이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랄프야 내가 봤을 때는 파도 괜찮다. 파 하나 추가하고 랄프야 네. 그 저거 좀 해줄래? 캠을 저 돌려갖고 빼가지고 네. 그 꽂아갖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솔직히 저 각도 저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꽂아가지고요?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안 오잖아요. 그럼 가져올게. 어이 시발 새끼 승질내지 마라. 네? 제가 언제 승질냈어요? 왜? 내가 하라고? 얘들 시키지 말고? 그럼 매니저를 왜 써요? 응? 그럼 매니저를 왜 써요? 방송할 때 도와달라고 매니저 쓰는 건데. 새끼 무시해?
돼지색이야. 100개 누가 샀어? 100개 누가 안 쓴 거야? 이렇게 어수선하냐 오늘 방송이. 가만 있어봐요. 어, 100개 쌌다. 화살총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화살총님께서 100개. 신화 인터센터 150개. 대가로 넣어 키우킹. 150개. 화? 드셔야 돼요. 150개 사셨어요. 이건 위로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빼가지고 뭐? 이거요. 그거? 네. 좀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앞쪽으로요? 응. 되겠다. 자, 캠 조정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 먹으라고요? 네, 먹고 올게요. 드라이봉 주머니로 키우. 파도 여기다 넣어서 먹자. 굳이 이렇게 썰어올 필요 없어. 여기서 빼서 하나씩 먹으면 되지. 아, 파 좀 내가 먹는 모습도 사랑스러운 우리 고강산. 캠 조정 좀 하겠습니다. 캠 조정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뽑아야 되는 건 아니지? 이거 얘는 맞다.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뽑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뽑는 거 아니야? 뽑으면은 예. 아, 걔는 안 돼? 네. 그럼 어떡하노? 잠깐만, 방법을 이제 모색해볼게요. 어. 그냥 가도 될 것 같기도 해. 그냥 갈게요. 예. 근데 이게 존나 끓고 있다는 건 어떻게 나오지? 아, 약간 여기서. 아, 이게 연기 보여요. 김이 나잖아요. 네, 김, 아, 그래? 네. 괜찮아? 그냥 할게. 오케이. 표정으로 말해주면 되죠. 파 먹을게요. 야, 저기 콜라 같은 거 없냐? 나 진짜 파 너무 빡세던데. 콜라요? 어. 없습니다. 커피 드세요. 커피? 그래, 커피 줘봐봐. 아니면 콜라를 좀 사올까요? 아, 됐어요, 됐어요. 고기가 양파도 먹자. 고기를 네 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기는 진짜 맨손으로 먹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예, 맨손으로 먹는 걸로 하고. 어, 그래, 그거 괜찮다. 그거 줘봐. 그것도 까줘. 까서 줘. 야, 얼음 저기 어딨냐? 얼음물. 다시 한 번. 야, 그 얼음 손
형이 그거 갖고 오라니까. 아직 안 끓었잖아요. 형 녹아요. 아 그래? 그쵸. 이건 뭐야? 그 탄산수 좀 남은 거 탔어요. 형 그 방구만 나가지고 비위 더 약하잖아. 이건 양파 맛이겠다. 샤브샤브가 소고기 네 팩이거든요. 방금 또야? 야 니네 그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해줘 앞으로. 네. 어? 양파 드셔야 된다. 아니 양파를 씨발 존나 많이 먹었고 양파 하나 다 먹겠는데 이거? 왜 뭔 일 있어? 뭔 일 없지? 네, 나 여러분 죄송한 채팅 제가 잘 못 봐서 죄송해요. 아 근데 끓이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이거. 또 실수야? 어? 양파 먹자. 네. 왜요? 고기 조금 먹다가 먹으면 안 될까? 나 지금 빈속에 양파 먹으니까 지금. 일단 야채. 떠있는데 집게로 좀 넣을까요? 육수를? 있다고? 더 넣을까요? 지금 이제 막고 아 드디어 끓는다. 육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분. 육수 좀 더 줘. 어. 좀 더 끓고 넣을까요? 육수 좀 더 넣어. 지금 넣어 지금. 어. 이 정도? 좀 더 넣을까요? 이 정도면 됐어. 됐어, 됐어. 어. 아, 뜨겁긴 뜨겁다. 많이 뜨겁죠. 좀 더 끓으면 갖고 올게. 오케이. 일단 그럼 고기를 네.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저어가지고 먹으면 맞지? 아이고. 손 딘다니까? 오히려 좋아. 그러려고 먹는 거야. 일단 육회는 입어자. 육회는 아니야. 육회는 이거 육회로 먹으면 안 돼요. 예. 얼음 갖고 온나? 네. 대신 얼음은 쓸게요. 파도 먹음? 예. 네. 파도 먹죠? 예. 네. 파도 먹죠? 아. 먹어서 먹어보자. 고기 모자르다가 무슨 소리 하시나요? 오케이. 가볼게요. 얼음이 근데 있어야 될 것 같아. 손 비워버리면 안 되니까. 얼음에다가 빨리 넣었다가 빨리 먹고 넣었다가 나 고기 다 먹을 생각이야. 고기 네 팩이거든요. 예. 여기다가요? 어 얼음 딱 좋다. 얼음 좋다. 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그럼 한번 넣어서 아 이제 팔팔 끓는 손이가 딱 나야 진짜 할만한데 맞지? 자 일단은 고기 한 점만 해서 먹어보자. 한 점. 새로운 컨텐츠 도전하는구나 화이팅. 근데 난 재미없다. 와, 왜 이렇게 뜨거워? 아, 씨발! 아.
야, 감 다 죽었냐? 자학 방송 하지 마라. 너가 우태일이냐? 잠깐만. 지는 보소. 지은이은 멍청한 게 얼음 때문에 감각만 무뎌져서 뜨거운 거 못 느끼는 거지 살은 잊고 있는 건데 기웃기웃. 와, 아 이게 너무 뜨겁네. 생각보다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목장갑 껴야겠다 개돼지야. 그러면 손을 존나게 차갑게 해놓고 나서 진정성 있게 업소 친구들 신음 성대모사 하는데 손을 담갔다가 먹고 가학방송 하다가 나락초이 들어갔는데 같은 노트 타네. 예? 이게 과학 이게 너무 과학적인가요? 이게 너무 과학적이야? 왜? 반응 안 줘? 너무 과학적이야? 그럼 그냥 앉아서 젓가락으로 먹을까요? 그래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예. 오케이. 야 그럼 젓가락으로 먹자. 왼손은 못 먹겠다 이거. 네, 선 김에 서서 드세요. 서서 먹으라고? 네. 그래. 젓갈 드릴게. 호주야 매니저 웃음 소리 좀 안 들리게 해라 거슬린다. 호주님의 생식을 응원합니다. 그냥 여자부 먹방이나 하라고 뭐 누가 화상이구나 했냐 A라고 했냐 개비인지 아픈 너무 대기야. 맛있게 처먹고 믹스리 잘 뽑아줘 형. 그냥 빨리 처먹고 믹스리가 중심이라 안 그러냐 아닙니다. 맛있다 근데 젓가락 있으면 나 이거 먹게 그냥? 이리 고오빠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눈치 봅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얼음 치울게요. 아이고 얼음 치워 방송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기억지가 이렇게 맞겠다는데 기억지면 젓가락으로 제가 샤브 먹는 거 노잼인데 왜 봄? 그러니까 난 맨손으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갖고 너 좀 노잼일까 봐 이렇게 한 건데 100개 묻혔어요? 바로 먹을게요. 이제 적응이 좀 된다. 양파 먹고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과학적이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걸로. 와 참 재미있다. 아니 뭐 어떡해. 이게 진짜 과학적인 게 아니라 재미없어서 이유 붙인 거야. 아 그래? 근데 방금 아기 돼지는 누구야? 야 그럼 이게 맨손으로 먹는 거 자체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금이랑 티키타카 해봐라 당근다. 어? 그래도 그렇게 집게로 먹는 거보다 재밌겠죠? 손으로 먹는 게. 손으로 먹는 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네 족발 푹 담궈서 수비대에서 먹어라. 그렇지 그게 제일 재밌죠. 문제는 얼음을 버렸어요 형. 그냥 먹는 걸로 하자. 방제 바꿔라. 샤브샤브는 살 안 쪄요로 바꿔라. 실패할 수도 있지. 아니 할 거면 전투삼이라도 들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먹는 것도 재미없는데
집회로 참없는 거보단 재밌어 선비 새끼들이 네 방송 그 어차피 재미없는 거면은 그냥 보트야 기웃기웃 해줘 어차피 재미없는 거면은 손으로 먹을 거면 체력주 텐션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그냥 저기하게 먹을 거 그랬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조건을 젓가락으로 먹는 대신에 저번처럼 당근 단가 10개 어떠냐 아니요 그거는 님 장 닥치는 거야 만나게 먹어 내가 아까 이빨다고 했지만 응원에 없으려나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먹방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먹방이요? 어 제가 오늘 이 고기 다 때려놓고 그냥 한 방에 먹고 끝내버리자 여전하구나 너는 어? 고기 다 때려놓고 먹방을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이요? 어 때려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이 정도면은? 네. 어 너네가 얘기를 해줘야 돼 나 지금 채팅창을 잘 못 보니까 어. 아, 근데 근데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때려치우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네. 이거는 강단 있게 형이 가세요. 할 거면 하고 때려치우고 때려치우고. 때려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때려치우. 때려칩시다. 양대 선배님 하나일 걸랑 오늘 개보다 재미없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빠르게 코스테리 가자 형 시우비. 치우자. 키우, 치우자. 키우, 키우. 그냥 이렇게 된 긴데 작은 단가 10개 한 번만 더 하고 먹방 그만하자 아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당근 10개 먹자 당근 양파만 뒤지게 먹고 끝내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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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파김 아저씨처럼 먹어줘 그냥 어제처럼 개주적 떨면서 맛있게 먹는 게 더 재밌어 야이 씨가 한 입에 좋으나 조금씩 먹네 열 번을 한 입 먹을 만큼 그런 먹냐 많이 탈 거면 전투선 들고 10분 안에 빨리 처먹기 6승 살렸다 뽀봉이 트럭이나 하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먹방은 맛있는 음식 지은 이은 지는 소리 내면서 눈 돌아가면서 처먹는 게 제일 재미있어. 죄송합니다. 장학 줘라. 어제처럼 그냥 맘 편하게 음식이랑 섹스나 해? 그런 먹방까지 뭐 할라 하냐? 이 집은 우리 형존나 커여워. 감사합니다. 깨워라 웃겨라 앞을 듣기 이런 거 다 얻어버리고 당근 양파 처먹고 있냐 죄송합니다 민치 말보니 잡대로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 걸어놓고 손으로 처먹던가 이건 무슨 명분도 없고 뜬금없네 감자 뒤졌냐 타임 어택 먹방 야무지게 준비해서 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삭발해. 아, 난 손으로 먹는 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네. 알겠습니다. 왜 침단에서 돌아왔노? 사장님 이때까지 재밌게 봤는데 오늘 유난히 재밌었어요. 사장 바뀌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아이디어였냐? 아니요. 애들아 시우불에 준비했는데. 그 정도. 뭘 원하냐? 난 야무진데. 방구석 피디들한테 운수들을 결론적으로 근데 다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걸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우리 셋 다 병신인 거야. 셋 다 같이 얘기했거든요. 소신발언 재밌게 먹어. 소신발언 해도 돼요? 소신발언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네가 재미없을 것 같았으면은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네? 응? 아니 형님 너무 와.
건강하시니까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손으로 샤브 먹는 거 재밌었는데 선비 새끼들이 방송 다 망치네. 코트 니 그냥 니가 뜨거워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끝낸 거 다 티난다 코트야. 눈물의 피해 실드 아닙니까? 솔직히 재미없으니까 그래. 재미있었으면은 더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 재밌었습니다. 키크크가 올라갔지. 어? 그래 재밌었으면 키크크가 올라갔겠지. 어. 청나 푸드색소 간딱 이렇네. 그래. 야 그러면 망치 부인 저기 응신 나음 당한 새끼 뭐 먹을 거 없냐? 방송 보는 애다. 샤브샤브 있습니다. 샤브샤브 말고 재밌으면 코트집 가서 우리 손으로 먹으세요. 미역국 있습니다. 그거 말고 돼지 김치찜 있습니다. 밥을 좀 그래도 먹긴 먹어야지. 예. 샤브샤 갖고 와라. 좀 먹자. 상에다가. 앞으로는 망치더라도 끝까지 해라. 알겠습니다. 간 다 뒤졌냐? 무슨 신문에다 개그를 들고 왔냐? 아 근데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 예, 잘 안 될 수도 있지. 먹방 끝내고 예 미스테리 하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예. 아 벌써 3시네 근데. 양파는 하자형. 아니야 그것도 안 할게요. 그래 다 잘 될 순 없다. 그래.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밥 좀 먹고 할게요 그러면은. 네. 아까 무당이 좀 용하긴 하네. 오늘 좀 잘 안 풀리네. 네. 직원 수가 한 명이 더 늘었는데 감은 뒤져버렸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뭘 자꾸 써먹는데. 밥 먹고 할게요. 예.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형. 괜찮아? 캠을 올려. 아 이거 낮춰야지. 상 뺄게요 이거. 이거 빼는 게 너무 파이 상이 이거. 상이? 예. 네. 그럼 뭐 해달라고? 작은 상이나. 작은 상에는 이거 하나만 해도 안 될 걸? 그냥 이거 상 다리를 빼버리면 안 돼?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상 다리 빼자. 상 다리 다 접어줘. 내가 들게 내가 들게. 무거워 무거워요. 괜찮아. 상 다리만 접어줘. 왕사원인데요? 한 명이 들고 있고 양쪽에서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너무 큰소리인데요? 상관 없이 만 접었어. 받았어. 됐어 다 됐어. 아, 내린다. 방송처럼 얼굴 가리고 걱정하자. 됐어. 와 기울어지는데. 밑에 휴대폰 있다. 휴대폰. 폰 뺐어. 뺄 거 빼고. 폰은 뺐어. 키보드 아니야? 마우스랑? 아, 슬림도 뺐고. 마우스. 됐지. 키보드 키보드 나. 됐어. 닭구령 대들 뭐 하냐? 자 됐다. 된 거 같은데. 아, 야 이거 책상 하나 사라. 아, 캠 조금만 낮춰줘. 네. 적당한 높이 책상을 구매를 할게요. 그래, 아 이거 너무 높다. 아 너무 높다. 그래 이렇게 해서 먹자. 어. 이상한 소리. 원장하면 멋지는 사람 뒤에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사람. 아니지 왜이냐 이거 임원 씨바.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어 약간 아
빠빠들 때 마무리는 무슨 뜻인가요? 몰라요. 야, 육수 좀 더 주라. 아, 여기 있네. 응. 그래도 예능감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포지션이 뭐냐? 저희가 그 좀 게을렀어요, 사실은. 이게 재미없을 거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실 된 게 좀 커요. 예. 야, 저희끼리 아이디 짤 때는 야, 저기 맨손으로 샤브샤브 먹는 거 어떠냐 했더니 괜찮은데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다가 아니, 그게 재밌을까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자만했다기보다는 피곤했지. 미니 바비 새로운 유닛이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좀 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어, 맞아 맞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먹방은 맛있게만 먹어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맛있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얘들이 샤브샤브를 공수해가지고 저 했는데 치울 순 없잖아요. 먹고 합시다. 먹고 하고 좀 편하게 하면 되지. 예.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재밌는 거 나오면 그걸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응? 맞습니다. 동족 상담 라이브. 그래, 그게 맞지. 어. 아닌데 씨발려나? 예. 근데 그렇다고 하는 것만 계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예. 뭐라도 하나 좀 나와야지 솔방으로 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밤이 섰으면 믹서기에 샤브샤브 재료 몽땅 갈아서 갈먹쇼했다. 사실은 합방 그 제이가 어제 방송 끝나고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다. 좀 쉬었다가 하자. 어, 지금은 합방하고 이렇게 할 그건 아닌 것 같다. 욕만 처먹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예. 누군지 말 못하지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예. 제이야 맞지? 키우키우. 어, 땅콩 소스야? 존나 맛있겠네. 그만해 이 새끼들아.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데. 어, 맛있다. 맛있네. 청라에 내가 원래 자주 가는 샤브샤브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샤브샤브 고기가 무한 리필이거든요. 그리고 연어도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망했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샤브샤브 가끔씩 먹는데 생각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화곡동 쪽에 그 샤브샤브 유명한 데 있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개인 이 보호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 개인 보호에다가 무슨 진짜 그 사료 먹듯이 앞에 그 식탁이 있으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거기다가 자기 그릇을 개밥그릇 놓듯이 딱 뭐 놓고 불 딱 올려가지고 각자 무슨 국물 먹을지 그걸 또 정해요 메뉴판에서. 그러면 나는 마라 국물, 누구는 뭐, 누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나는 사골 국물로 해가지고 딱 부어주더라고. 그럼 거기서 이제 뷔페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거에서 개인 셀프로 먹는데 그때 개당 가격이 얼마였지? 한 2만 원? 뭐야, 점심 해가지고 뭐 만 얼마가 했었어. 어, 근데 난 정말 별로였어. 왜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고 국물 맛도 없고 고기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샤브샤브집 최고는 고기 무한리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 그리고 거기는 무엇보다 뭐가 없었냐면 그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 없이 어떻게 샤브샤브를 먹어. 인정? 라이스페이퍼가 없어. 그리고 샤브샤브는 좀 먹으면은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야, 근데 나 이거 상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무릎 잤을 거면 괜찮을 것
어, 브루스타 쓸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마우스만 손대면 되는데. 나도 안 살게요. 어, 사지 마. 최선당 평점 10점 중에 몇 점? 최선당 맛있지. 평점 10점 중에 한 6점? 당근을 하도 먹었어요. 당근 약간 중독됐어. 식감이 좋아. 포만감도 있고. 오늘 이 방송 평점 10점 중에 몇 점? 이따가 미스터리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 짓는다면 7점. 너무 후한가? 별밤 10점 중에 몇 점? 별밤 안 갔다니까요. 별밤 그거 주작이에요. 저는 아니 무슨 회원가입까지 하고 그 저기 그런 데 안 가봤어요. 그렇게 회원가입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건 묻지 마요. 그런 거 그럼 최선당 쓰레기라는 소리네. 최선당 쓰레기라는 건 아니고 요즘 워낙 샤브샤브집이 괜찮게 나오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나스 웨디시 간 거야? 아니야, 그런데 안 갔어요. 야 랄프야, 저기 그 야채 조금만 더 줄래? 네. 버섯이랑? 샤브샤브도 너처럼 먹으면 살찐다. 어우. 라이스 테이프 안 사왔어요. 라이스 테이프는 없고요. 그냥 연포탕 좋아해요? 연포탕은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나는 낙지 샤브샤브를 더 좋아해. 낙지나 쭈꾸미나 다 샤브샤브를 좋아해. 그래, 단호박도 있네. 단호박도 좀 넣어주고. 아우, 좋다. 좋아, 좋아. 됐어. 샤브샤브 4만원어치야. 오늘 씨발 그냥 방송 확 망한 김에 씨발 술이나 먹을까? 술판이나 버릴까? 개 같은 거? 아니야. 팬님 딴지너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체인점 어디 건가요? 샤브샤브 워낙 좋아해서요. 여기가 랄프가 아는데? 근데요. 근데요. 그냥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뭐 특별하게 맛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예, 그냥 샤브샤브네 이런 느낌이지. 어, 그런 느낌이지. 뭐 이렇게 확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 미스테리나, 오, 야, 이 불 때문에 이게 씨발 쪼그라들었네. 어, 불이 좀 빡세다 이게. 술 먹방 기억 경은 그냥 입만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환경 호르몬? 오히려 좋아. 인정. 오히려 좋아. 술 먹방 좋다 다 좋아. 술 먹방은 여러분들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따가 뭐 저 아, 미스터리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히려 좋다고요.
샤브샤브는 진짜 좀 건강한 요리랄까? 좀 건강한 것 같아. 특히 야채들 우러나온 국물 먹으면은 좀 몸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 숟가락 좀 갖고 온나. 야채 이제 다 익으면은 손으로 먹는 게 약간 이게 좀 저기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 난 사실 좀 위험해도 그걸 좀 즐기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지금 몇 팩째지? 두 팩밖에 안 남았어? 나 벌써 두 팩 먹은 거야? 네. 와, 야, 이게 어떻게 4만 원이냐? 그럴 줄 알고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추가를 해도 너무 적잖아. 예? 적다고. 고기 솔직히 한 팩에 이거 금방 먹지. 이거 뭐 세 젓가락이지 뭐 몇 젓가락이야, 여러분들 인정? 야채를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한 젓가락이지 뭐. 이거 그냥 신기한 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리터급으로 넘어갔네. 예, 네, 빨리 넘어갔어요. 나 잘 먹네. 키우키우. 빨리 넘어갔어요. 야, 이대박한 돼지려나. 고기도 집게로 쳐 먹으면서 그냥 국물도 국자로 떠먹지 그러냐. 국물 떠먹는 국자가 이렇게 포크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뭐. 들었잖아.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자. 술 먹방 고고 너만 처먹지 말고 할부는 아직도 말았냐. 키우키우키우. 아니야 술 먹방 그냥 괜히 꺼낸 얘기 같아요. 예, 이따 또 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다음에 할게요. 빨리 처먹고 미스테리하자 형. 알았어. 빨리 먹고 일어나라는 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샤브샤브 준비했는데? 응? 아니야? 같이 먹을 때 저따구로 먹으면 밥상 엎어도 무죄야. 얘들아, 70주이가 오열하는 짤. 이 새끼 샤브샤브 처먹겠다고 날부한테 야채 좀 더 넣으라더니 고기만 익혀서 처먹냐. 이런 돼지들은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 야, 진짜 우리 집 게사로 먹는 거 같네. 시오빌. 아, 존나 맛있다. 바닥에 떨어진 만두 피 터진 거 허겁지겁 주워 먹는 거 같아 형. 웃길라고 그래 먹냐? 힘쓰고도 그렇게 먹냐? 밸런스 게임. 평생 샤브샤브 무료 버섯스 평생 안마방 무료.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러니 보트 방송 본다 하면 왕따 당하지. 김치 어딨냐? 김치 좀 줘라. 코트 형 왜 맨날 먹을 때마다 며칠 굶은 것처럼 먹어? 방송에서만 딱 한 끼 먹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안 먹어 잘. 진짜로 진짜 딱 한 끼 먹어 하루에. 샤브샤브
준비하듯이 코인도 준비를. 1인 1식 그렇지. 아 맛있겠다. 갑자기 하던 동작 멈추고 시선 채팅창 노려보는 거 섹시해 형. 차라리 안 갔습니다 해라. 그게 더 믿음직스럽네. 마방이 레퍼럴 코드 있나요? 추천인 적을게요. 1인 1식?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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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개돼지야?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돼지트 나무의 새끼야 파크사크 제임. 아니 내가 워낙 화속성이라서 뜨거운 것도 좀 잘 참고 뜨거운 것도 잘 먹어. 잘 안 디어요. 워낙 뜨거운 거를 급하게 먹어봤어 갖고 그것도 약간 내성이 생기나 봐. 근데 몸무게는 헤비급인데 왜 팔다리는 패더급인가요? 체형이 이제 좀 워낙 비만 체형이 아닌데 너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어우 맛있겠다. 건단 싸운 게 성격 많이 유해졌네. 너무 좋다. 먹으면서 약간 좀 화나는 게 중화되고 있어요. 화속성이라서 손가락도 익히려고 그랬냐? 일단은 방송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폭식으로 바로 푸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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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이거 먹고 이제 안 먹지. 이거 먹고 안 먹죠. 하루에 딱 한 끼 그냥 밥 먹을 때 저 방송 켜놓고 그 이후로 아예 안 먹는다는 거지. 아 뭐에 화가 나냐고? 그냥 손으로 샤브샤브 먹는 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게 화나네. 어? 왜 이걸 했을까? 예, 그게 화나서 그러는 거지. 다시 한 번만 손으로 먹어보면 안 될까? 지금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해봐요. 아.
아니 손으로 먹는 거 재밌어 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건 이 악물고 무시하냐? 그게 아니라 쳐먹어보라고.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과학적이라 그러니까 그러잖아. 차라리 스트레스 받는 거 먹는 거보다 바이크로 풀어서 게임톡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죠. 아 당분간 게임톡 그 저 토크는 안 할 거예요. 찍으로 비음식 만들어줘야 돼요. 오토바이 한 대 더 뽑는 비용 내고려고 욕 먹으면서 꾸역꾸역 방송하네. 감사합니다. 아 고기 다 떨어졌다. 한 팩 더. 돼지면 야채 소고기만 찾고 고기 없으면 바로 젓가락 내려놓는 거 보소. 이럴 거면 그냥 도치로 고기 겉만 익혀서 먹지 그러냐? 이게 샷. 손으로 먹어봐. 안 할래요. 예. 안 할래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같은 짓을 또 하는 것 자체가 예 이미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또 한다는 게 좀 그렇네. 어디서 샀냐 이 시발년아. 키캡이라니 무슨 키캡? 돈으로 해줘. 존나 노잼인데? 방송감 다 뒤진 게 아니라 지능이 풀고된 것 같은데. 존나 노잼인데? 안 뜨거. 주먹을 존나 빠르게 집어넣어서 가능큼 집어다가 처먹어. 손으로 처먹으니까 중국 먹방 틱톡버 새끼 같네. 식다리 한 코를도 피식하고 웃겠다. 키우키우키우키우. 재미없잖아. 방구석 딸댕이들이 방송 망치네. 키우키우키우. 지들 돈 없어서 못 간다고 부들부들 하는가 웃기네. 나중에 먹방 시간 제한 걸어두고 별풍 얼마 터지면 3분 동안 손으로 먹기 이렇게 해봐. 먹방 시간 제한 때문에 지은 미은 열심히 먹을 거 아냐. 근데 샤브샤브는 이제 방송에서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기 인 줄 알고 네. 손까지 씹어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샤브샤브는 그냥 손으로 먹는다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에 말해줬던 측은 지심이 밥 차는데 생겨나네. 콩고 진흙국이 멘티로. 내가 화속성이지만 이건 용암이여. 에이스 뒤지는 거 봤제? 미션 품받고 실패시 골칫을 걸고 손으로 먹어라 명분이 없어서 노잼이.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손으로 먹거나 이런 건 안 할게요. 네. 항상 먹는 거 보면은 기름진 거보다 깔끔한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기름진 것도 그만큼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기름 다 튀겨가면서 소고기 굽고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 응. 내가 내 몸은 안 씻어도 내 주변 그 환경은 깨끗하게 하려 그래. 난 내 몸만 더럽지. 환경은 존나 깨끗해. 숟가락 저 달라 해놓고 국자로 처먹을 거면 왜 달라 한 거냐? 일반인들이 먹는 숟가락은 결코 너한테. 매니저 랄프랑 안경 쓴 코스이 너네들이 말렸어야지. 근데 우리가 좀 피곤하기도 했고 사실은 그냥 어떻게든지 하루 떼어보자 약간 이랬던 것 같아. 원래 우리끼리 좀 얘기할 때 좀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갖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사실 뭐 할지 얘기하다가 그냥 야 손으로 샤브샤브 먹는 거 어떠냐 흠이 갈폈어요. 괜찮은데요? 라이프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내가 예시로 뭘 보여줬어. 손으로 뜨거운 걸 먹는 그런 영상. 그러니까는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서로 좀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길게 회의를 못한 게 좀 크죠. 하단 먹거리 형님 말하면 서비스 있나요? 아니요. 거기는 서비스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 잘 되는 음식집 가가지고 저기 여기 유튜버 누구 있잖아요 나 그 사람 팬인데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좀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존나 민폐지. 그니까 고향 목포긴 한데 이번에 한번 가고 그러고 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목포는? 나중에 이제 진현이가 인천으로 올라오는 거지. 예. 그 저 뭐야 먹고 미스테리 좀 하고 그러고 애들을 빨리 재우고 게임 방송을 좀 해볼까요? 어? 이따가? 저 원래 오늘 5시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5시간만 하고 끄기에는 저도 좀 방송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되겠지가 문제지. 근데 뭐든 잘 살리는 코브라. 근데 겜 방송은 뒷전으로 미루면 안 돼? 무슨 게임 할 거야? 스팀 게임 같은 거. 스팀 게임이나 어제 뭐 나왔던 거 뭐 뱀파이어 뭐 저 그 저거 그거? 난 스타 할 생각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스타를 잘 못해.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고 지금 내가 뭐 스타 한판 해보겠습니다 이 지랄 하는 거 자체가 좀 눈치 보이고. 융대융 융대융 나랑 원숭이 타워 디펜스 하자 융대융. 가도부어는 엔딩을 봤기 때문에 별로 아닌 것 같고 그 뱀파이어 그거 한번 해보죠 이따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10개 첫 쏘고 가라는 거 뒤지네. 어차피 풀 영상에 뭐 오늘은 미스테리랑 오늘의 이슈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게임은 안 올리고 애들 좀 편하게 쉬라고 하고 그러고 나는 이제 방송 좀 거의 아침까지 방송하고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 일어나서 또 내일은 오늘은 또 뭐 할까 하고 또 짜봐야지.
근데 방상 그 저 뭐야 방송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한 거지. 매일 방송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독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휴방했던 것도 좀 있었어. 그래서 휴방했던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맨날 똑같은 걸 해버리면은 아 이거 나도 막 부담스럽거든. 너무 얼굴에 철판 깔은 거 깐 거 같고. 그래서 이제 합방을 가끔씩 섞어줘야 되는데. 내가 먹는 샤브샤브보다 궁안마가 맛집이다. 예술 오어노. 야 근데 진짜로 아무튼 간에 이빨 까냐고. 미군들한테 MSU 넣어달라고 해라. 스팀 누가 쳐보냐 감기 잡냐. 괴물하든 뭐라든 상관없는데 그 숟가락 이제 그만 내려놔주라 호가하니. 알겠습니다. 그만 먹을게요. 코트시 미스테리 어제처럼 우주 같은 비용신 이야기 말고 옛날 감성으로다가 지은 이은 무서운 거 해주세요. 국물만 좀 하게 한번. 아 근데 면은 면 다음에 먹고 저 국물만 좀 먹어야겠다. 국물이 너무 맛있다. 더 먹어. 치우자. 치우고 이거는 따로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게 너무 많다. 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하고 싶은 건 일단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채팅창에 날아가 올라갈 것 같아서. 예. 하고 싶은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할게요. 근데 미스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보다 진짜 소름 돋는 내용이 더 와닿는 것 같아. 아 제가 하고 싶은 거요? 아이 그저새끼야 악접시는 국 끓여 처먹었냐. 악접시 비지게 안 쓰네. 얘들아 담배 한 대 피자. 안그라. 네. 자 여러분들 담배 한 대 딱 피고 그러고 나서 예 미스테리 가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할게. 아 이거 일로 와 앉아. 방송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또 방종하고 나면은 아 오늘 뭐 하지? 오, 어이 정신이 번쩍 드네. 어. 이러면 더 부담스러워.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딱 망해버리면은 예.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 아, 뭐 색다른 거 없냐? 뭐야? 안경색 코트 2. 담배 좀 갖고 와. 담배 좀 갖고 와. 네. 어. 오늘 표정이 안 좋다. 태훈아, 오늘 나에 대한 한번 보여주는 거냐? 내일만 되게 잘 넘긴다면은 그래도 그래도 내일 뭐 하겠어? 조심히 여쭤볼게요. 코웃 언제인지만 여쭤볼게요. 부장님. 일요일이에요. 코웃은 일요일이고요. 토요일은 성취합 청단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버리면 사실 이제 앞으로 하는 컨텐츠에도 좀 뭔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 굉장히 좀 후회가 되네요. 안일하게 오늘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때우려고 했다는 너무 좀 안일하긴 했어요. 근데 어. 뭐 이렇게 하면 뭐 재밌겠지 라고 했는데 뭐 저희들 눈에야 재밌을 수 있겠지만 또 시청자분들 그래. 보시기에는 흠이 네 생각은 어떻니? 약간 안일했던 것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오늘 그 이제 어. 어제죠? 특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 잘 했잖아. 어. 네 나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 이게 솔직히 맘처럼 안 되니까 어. 좀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제 미스테리 때 한번 그거 갑분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저거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가리 세계의 맛대서 나온 컨텐츠가 샤부샤부 맨손으로 처먹기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러게요. 아. 얘들아 포트 방송 하루 이틀이냐? 이거 내일 방송 빌드업이다. 내일 큰 거 온다. 어린 포트이 눈치 말고 소신껏 네 의견 드렸게라. 오토바이 값 메꿔야지. 태훈아 억지로라도 해보자. 그건 아니야. 이놈 비율이 깨져가지고 그리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비율이 맞아. 일단 흠이인가 친구야 너는 트위치 끊어라. 트위치는 그만 보십시오. 네 안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TV로 가야지. 한 대씩들 펴. 네. 예. 아, 저기 있습니다. 응? 여기 저기 오른손에 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나이트 오른손에 있습니다. 돼지 맛 돼지 리얼 돼지 투톱 돼지는 누구임? 새로운 매니저 그 장권흠이라고 합니다. 예. 흠이는 무게가 어떻게 되니?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형이랑. 거의 또이 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이 비율을 말해주자면 1, 2, 2입니다. 그 비율입니다. 그 무한반복을 한다는 게 나한테 엄청 부담이야. 뭐 이러냐? 너 인디언 포커 보라의 자격? 우산 이런 거 다 존망 한 거 기억 안 나냐? 근데 오랜만에 존망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존망하니까 자신감이 그냥 확 사라진 느낌? 이러면 몇 살이고? 3명 합치면 0.3분 되나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명 모아놓으니까 학창 시절의 앞자리에서 일찍 눈치 살살 보면서 지들끼리 기특대는 진짜 3인방 단노 왼쪽 코트가 먹다 남긴 거 안 먹는 애 오른쪽 남긴 거 먹는 애 매니저 주먹이 응가 가능한가요? 저희 쪽은 상막이요. 일단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제가 솔방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존망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예. 내일은 더 잘 해볼게요, 여러분들. 약속을 꼭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내일은 좀 더 텐션 높여서 잘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예. 너무 죄송해요. 오늘 조져놔서 미안합니다. 예. 고작 준비한 게 손으로 샤브샤브 처먹는 거라니. 원래는 사실 내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아, 내거나 아니야, 근데 애들도 피곤해했고 워낙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더 대화할 만큼의 우리가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었어. 그동안 뭐 했다고라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는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는 방송하고 애들이랑 얘기 한 3, 4시간씩 하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갑자기 이렇게 생활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날아가면 그만이지. 지금 상황에 손으로 똥 처먹어도 살릴까 말까인데 고작 그걸 시도했냐? 손으로 똥 처먹는 솔직히 좋으나 재미있었는데 흠이나 푸나. 오늘은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뭐 할지 또 좀 저기 하고 그렇게 하고 할게요. 예. 각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왜 이렇게 자꾸 피식피식 웃냐? 같이 살면 헬기 타임 어깨 가지냐? 진짜 네. 궁금해서 그래. 조금 있으면. 응. 잠수만 하면 그만이야. 응. 휴방하면 그만이야. 이 새끼들 이러고 방종한 다음 택배 라면 처먹고 잔다에 코트백 쌀 건다. 금이 겨드랑이에서 왕은 육수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샤브샤브에 칼국수 3인분 끓여 처먹을 거 안 봐도 뻔하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약속한 대로 그 미스테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스테리 하고 넘어갈게요. 예. 코트게이야. 천안동구역 할머니 배당해 주세요. 성입금 처받으셨으면 재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위 팔려나.